의자예요, 의자. 맛있겠다. 이거 그거다 막장맛. 먹네. 먹겠습니다. 맛있어. 괜찮아? 이게 순대. 맛있어. 응. 순대, 순대. 뜨거워, 조심해. 오. 어때? 맛있지? 와, 되게 맛있다. 엄청 옛날에 그 떡꼬치 알아요? 어, 알아, 알아. 그 맛이에요, 약간. 떡꼬치 맛이야, 떡꼬치. 그거 떡밥 맛이다. 어. 아. 요즘에 너무 먹고 싶었거든, 이게. 국물 떡볶이. 안 매워. 매콤. 매콤해? 오빠 빨리 먹어. 먹어봐. 떡반이야? 응, 떡반이야. 떡반 진짜 좋아하는데. 그쵸. 아. 지금 저희는 그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메이드 바이 유 페어에 갑니다. 메이드 바이 유 페어가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으로 성공한 회사 맞죠? 맞습니다. 성공한 회사와 관련한 그런 뭐 마켓도 있고 세미나도 하는 곳인데 거기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고고! 그래, 그거 빼. 됐어. 오, 야. 봐봐. 네, 맞아요. 돌아봐. 뭐야? 어? 100? 뭐야? 100개가 반 아니야? 4개밖에 안 나. 아, 진짜요? 네, 200개 중에 4개밖에 안 나. 아, 진짜요? 지금 처음 봐요. 대박. 우와. 나는 멜 수 있을 것 같은데? 괜찮네. 딱 걸어봐. 응. 왜 집어넣어? 아, 저희 이제 집에 도착했어요. 아, 오늘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맞아. 마무리 영상도 아예 못 찍었어. 솔직히 진짜 사고 싶은 거 많았는데 그냥 일부러 많이 안 사고. 아무튼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로 산 게 있었는데요. 이게 뭐냐면 로로라고 해가지고 무슨 이 가방 브랜드지? 그냥 네. 럭키박스라고 해서 샀어요. 맞아. 3만 원짜리였는데 여기 안에 뜯으면은 5만원 이상짜리는 무조건 들어있다고. 맞아, 10만원 들어있다고 했어. 무조건 10만원짜리. 그치. 짜잔.
까봤더니 요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. 뭐야 이게?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었어요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수건이지 이거 그냥. 그냥 수건이잖아 그냥. 이게 서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. 야 이거 가방이 근데 되게 특이하다. 되게 특이해. 이 가방이요 이게 콜라보를 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. 아 근데 이거 애기 가방이야. 가방 같은데? 애기 가방이야 완전히. 내가 봐. 어 딱인데? 몸통이 작아가지고 맞는 거지. 근데 가끔씩 내가 몸통이 작아서 맞는 거지 이거 아무도 안 맞아. 애기 가방인데 그러면 이거 한 몇 년 묵혀뒀다가 우리 애기 줘야지. 아 그럴까? 아쉽다. 내가 쓰고 싶은데 솔직히 너무 작긴 하다. 알다 알다 나중에 아무튼 애기 거라서 하나 써? 아니 그 다음에 저희가 산 게 뭐냐면 슈퍼브라고 하는 곳에서 산 건데 못생긴 과일로 만든 수제 청이나 즙 이었어. 못생긴 과일로 만든 못생긴 미니사과 피클이라는 걸 사왔어요. 1리터 정도 되는 이 5,000원밖에 안 해서 안주로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혹해서 샀어요. 근데 이거 거기서밖에 안 판대요. 그치.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뭘 샀냐면요 거기 가니까 여느라기 부스가 있더라고요. 짜자잔. 여느라기 봐봐요. 책을 샀어요. 책. 책이에요 책. 와 요거 진짜 짱이다. 난 진짜 생각도 못했어 이런게. 어 이거 보세요. 웃고 있는데 얼굴. 있는데 웃고 있잖아요 알아. 여러분. 속상해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면 책이 요런 느낌이에요. 요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뭔가 좀 되게 유니크한 느낌이기는 해. 그리고 이게 그래가지고 쫙쫙 펴져. 맞아. 그래서 여기 근데 보시면 근데 쫙 펴기 너무 무서워. 여기 보면 진짜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여기 갔더니 작가님이 계신 거예요. 깜짝 놀랐어. 진짜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작가님한테 진짜 사인도 받았어요. 요거를 직접 그려주셨어요. 이미 영상으로 보시긴 했었겠지만 요거를 직접 그려줬어. 근데 왜 아니오야? 마지막이 아니오로 끝나. 근데 왜 아니오라고 그래? 여느라기를 받으시겠습니까? 아니오 이렇게야. 여느라기를 받으시겠습니까가 무슨 말이야? 네 받으실 거죠? 그냥 그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. 아니오. 이 장면을 이제 그려주셨어요. 이 다음 이렇게 그려주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자기가 말하니까 좀 알겠다. 아무튼 저희는 이런 걸 사왔거든요. 그래 아무튼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. 이거 며느라기 아이디어 북이래. 아 진짜? 그러니까 습작을 하면서 이제 모아놨던 메모를 모은 책. 괜찮네. 며느라기가 나오기 전에 나온 책인 거야. 아 신기하다. 아무튼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. 이제 집에 왔으니까. 안녕. 주미지였습니다.